Korean language as well, like the beat. I mean, they composed it in a way that is very like attractive to the ears. Like, I don't know, because it's different, I think. Nothing we've seen before. I think people like K-pop because it's catchy.옛날처럼 4분 동안 듣는 게 아니고 한 30초 듣고 확 끌린다 그러면 다운 받잖아요. 저도 저지만 회사에서도 어떤 대세를 잃지 않으셨나 그때 당시에. 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다리지지지지 베이비 하는 부분이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궁상각추 멜로디에서 그대로 놀더라고요. 그냥 한국적인 거, 제가 한국 사람이듯이 한국적인 거, 그게 음악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곡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그 샤이니 곡이나 슈퍼주니어 곡에다가 한번 사물놀이 장단을 한번 입혀봤거든요. 근데 우선 그 샤이니의 링딩동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사물놀이의 휘몰이 장단을 한번 얹어봤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그 슈퍼주니어 미나 같은 경우도 역시 들어보면요, 사물놀이 장단은 어디서 왔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물론 서양 리듬에 과 그다음에 우리 사물놀이 장단에 박자 수만 맞는다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비트의 정확한 액센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물놀이 장단의 어떤 그 잔가락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변화하고 역동성 있게 변해가는 것들이 우리 K-POP이 갖고 있는 또 속성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It's a catchy song. Everybody, if you Gangnam Style, it's a very easy word. You can say it everywhere if you want.
들어와 그럼 no we not know 지나기 자격도 나도 믿는데 오빤 강남 스타일 여기에서 지금 가사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가사가 나오고 있고요. 연주 데이터와 목소리가 잘 이렇게 조화가 되도록 이렇게 다 뒤섞여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말을 모르는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그 K-POP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그 목소리와 연주가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인 하나의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외국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비트로 들리는 거죠. 비트로 이해하는 순간 그것은 만국 공통어가 될 수 있는 어떤 흥겨움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뭔가 호흡이 하나 나오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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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계속 테마는 반복이에요. 딴. 그 다음에 다시 리듬이 바뀌어요, 이 파트에서. 그죠? 1절 끝났어요. 근데, 완전히 바뀌죠. 이제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해요. 테마도 완전히 바뀌고. 이게 K-POP이에요. 감정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버리는 거죠. 음악의 패턴을 다양화시킴으로써. 그게 K-POP이 갖고 있는 마약 같은 매력이죠.